아아 2019년부터 볼보는 전기자동차만 출시하겠습니다. 2017년 볼보 자동차 그룹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생산하는 볼보의 전기자동차에 과연 어떤 업체의 배터리가 쓰일지 전세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어느 업체의 배터리가 선정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LG화학이 볼보 자동차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LG화학이 볼보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유 궁금하시다고요? 사실 LG화학이 가진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업계 최초로 파우치형 배터리 롱셀 기술을 개발해서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롱셀 기술은 배터리 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의 길이를 늘려서 배터리 안의 공간 활용률을 높이는 기술이죠. 에너지는 가득가득 담아 전기차 주행 거리는 늘릴 수 있고요. 배터리의 구조는 단순화시킬 수 있어서 볼보 자동차의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전기차 모델에 LG화학 배터리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LG화학 배터리가 최고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안전성 강화 분리막입니다. LG화학이 개발해 특허받은 효자 기술이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을 코팅해 열적, 기계적 강도를 높여 내부 단락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난 10년간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만 해도 210만 대라고 하니까요. 와, 얼마나 많은 거죠? 계산이 안 돼요. 게다가 미국, 중국, 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한 유일한 업체이기도 해요. 자, 볼보부터 벤츠, 폭스바겐, 르노, 현대차, GM, 아우디까지 30여 개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배터리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길 바라볼게요. 大家好, LG화학, 이번엔 어디로 갈게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차이나 플러스 2019에 바로 LG화학이 참석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그게 뭐냐고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 박람회인데요. 2019년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총 40개국 4천여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다고 해요. 이번 차이나 플러스에서 LG화학은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테마로 석유화학 제품들을 비롯해 배터리, 탄소 나노 튜브까지 미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줄 LG화학의 1등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1995년 국내 화학 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의 생산 법인을 설립. 현재는 북경에 위치한 중국 지주회사를 비롯해 17개의 법인까지. 와, 하오. 중국에서의 LG화학,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아, 그리고 LG화학 유튜브 계정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